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보니까는 트럼프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간밤에 다우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이제 기사 보시면은 그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적으로 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 주 이제 버틀리에 마련된 이제 야외 무대에서 이제 피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 어떤 피격 당시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피격을 당했을 때 정말 이렇게 그 뭐 초자연적인 그런 정말 이렇게 정말 피격 그 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초자연적인 걸 느꼈다고 하면서 그 순간에도 본인은 연단으로 가서 계속 말하고 싶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가면서 또 그 싸우자 하면서 뭐 파이트라는 걸 연호를 했고 그 오늘 이제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오늘은 지지자들이 이제 싸우자 하면서 파이트를 연호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그 선거운동 중에 정치인들이 피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사실 저런 제스처와 또 저런 그 사진을 남길 정도로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동물적인 좀 감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그 반응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증시 상황에서도 상당히 조금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보다는 그 미국 증시의 어떤 좀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대한 어떤 확실성 그런 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그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미국 증시가 좋으면 당연히 이제 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트럼프가 상징하는 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증시가 좋은 게 좋을 순 있고 거기 종목에 투자하는 건 그 긍정적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무역 장벽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에 끼치는 어떤 수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동시에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저 트럼프 피격 이후에 시장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된 이제 대책이나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금융위원장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요. 그때도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그런 그 시장과 정책 여파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의 이 반응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영향은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증시 상황도요. 어제 이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거래일보다 0.14% 올랐고 코스닥도 0.30% 올라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은 뭐 엄청 안 좋거나 뭐 충격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저 아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 트럼프 피격과 관련된 그런 증시의 어떤 그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가 2%까지 이제 도달하는데 기다리는 데는 좀 너무 오래 이렇게 기다리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2%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쳐가지고요. 이런 금리와 관련된 거시경제 측면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같이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아주 뭐 안 좋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은 뭐 완전 호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관망세가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아직 뭐 금리 인하나 그런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좀 불명확한 올해 이제 그 금리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은 있지만 그게 1회나 2회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어떤 정치적인 이제 가능성과 그 어쨌든 당선 가능성을 높였지만 지금 이제 8월 초에 까지 이제 그 민주당에 이제 만약에 교체를 할지 말지 아니면 바이든을 계속 갈지 그런 좀 그 여파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이 한 3개월여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 뭐 피격 사건이 일어날 줄도 누구도 다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모든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좀 그 상황은 이번 주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그 대선 출마 후보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밝히는지 그것도 한번 주 후반부에 가서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긍정적인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조금 뭐 불안한 아니면 조금은 불확실한 그런 측면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 간밤 증시는 화두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업종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별로 좀 세분화돼 들어가. 그래서 봐야지 좀 힙이나 아니면 트럼프 뭐 트레이드 효과 그런 걸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말씀드리면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어제 뭐 한화 시스템 뭐 현대 로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요런 쪽이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각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 유도무기 그 관련된 어떤 뭐 탐색기나 그런 어떤 방산 그 업체 중에 하나인 웨이브 일렉트로는 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선은 이제 방산주가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우선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종은 그 3분기에 그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데일리에서도 관련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도 방산 업종이 3분기 주요 업종 그 주목되는 업종으로 꼽혔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계속 와중이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쨌든 강대강 국면으로 지금 그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저 IBK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에는 방위비 증액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비용이 이제 발생되게 되고 글로벌 방산 산업은 어떤 성장세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방산 쪽은 그 이게 어떤 그 업종별 그 호재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탠스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안 지켜주니 다른 나라들 너희가 알아서 방위비를 증액을 하라라는 스탠스고 그렇게 되면 한국 무기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업종이 원전 업종인데 총선 이후로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종목을 보면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제 각
각각 3%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쪽에 대한 어떤 친기업 정책, 그걸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그 트럼프 수혜주가 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도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서 그 요런 바이오 시장의 어떤 경쟁을 어떤 촉진시키고 그 약가 인하를 유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서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 향후에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 부분의 예산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한 그로 공약하기로 한 바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관련된 어떤 업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 그리고 원전 쪽은 한국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뭐 거론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예, 그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요. 좀 관련된 리포트에서 보면 그 신재생 업종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제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그 정책과 관련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하실 때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밝혔고요. 사실 이제 그 트럼프 관련돼서 신재생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그 뭐 요 그 환경 업계 안에서도 갑론을박인데 한쪽에서는 뭐 그 미국의 어떤 뭐 보면 태양광이나 그런 산업들이 꽤나 이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쪽이 뭐 그렇게 위축될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 환경 쪽 담당하고 있는 뭐 전문가나 환경단체나 아니면 이쪽 그 환경 직접적인 그런 환경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도 기후협약에서 그 탈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후협약에 탈퇴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후협약에 이제 탈퇴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의 기후협약의 내용이라는 거는 지금 온실가스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축해야 된다. 그런 이제 위기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및 트럼프 캠프의 기본적인 그 기조는 뭐냐면 지금 기후 위기 별로 심각하지 않다. 화석연료 지금 안 줄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화석연료 줄여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이제 계속 가겠다 하는 입장이니까요. 에너지 전환을 안 하겠다는 그런 그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에너지 전환을 해서 신재생 쪽으로 활발히 가야 되는 어떤 뭐 속도나 그런 게 지금보다 뭐 완전히 뭐 이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속도가 과거보다 바이든 정부보다는 좀 느려지게 되고 그럼 투자도 줄여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쪽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재생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뭐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관련 이제 증시나 그런 쪽을 보면 그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요. 예.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바이든 수혜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2차 전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 미국에다 공장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뭐 그 증시 상황을 보시면은 그 바로 그대로 이 그 우려나 2차 전지 업계의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어제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비엠, 삼성 SDI, 뭐 포스코 퓨처엠, 그 에코 프로머티, LNF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우려 그 트럼프 그 캠프 쪽, 트럼프 그 진영 쪽에서는
그 바이든 정부의 IRA를 이제 폐기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이게 폐기가 하려면은 그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민주당의 반발이 큰데 과연 할 수 있겠냐 그런 반론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배터리 그 우리나라 국내 3사의 그 주요 이렇게 미국 생산 기지를 보니까 뭐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뭐 애리조나 그런 게 그 경합주 스윙 그 스테이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공화당 우세 지역인 뭐 테네시나 인디애나 켄터키 이런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뭐 자국의 어떤 산업이나 일자리를 그 부흥시키고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IRA를 폐기시키고 이런 산업을 다 죽일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반론도 있긴 있지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나 아니면 그럼에도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IRA는 후퇴하거나 그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실적 악화 그런 걸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증권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폭은 이전보다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그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 요런 2차 전지 쪽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전기차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가 그 나왔는데 실제 오늘 뭐 새벽에 이제 종가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 올랐습니다. 저에게 여러 뭐 테슬라의 그 최근이 향후에 그 어떤 그 계획이나 플랜 때문에 영향받은 것도 있지만 이 간 요 주말 사이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피격 이후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밝히면서 이렇게 밝혔던 내용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트럼프 그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하고 좀 사이가 그 멀어져거나 좀 소원해진 계기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을 바이든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좀 그거를 좀 접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 이제 바이든 정부와의 좀 사이나 그게 예전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보도가 나온 게 머스크가 트럼프의 어떤 뭐 참모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논의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트럼프와 가까운 테슬라 쪽 그 머스크 쪽에는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거지 않느냐라는 이제 좀 시장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좀 반영돼 가지고요. 저 테슬라 주가는 현재까지는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 보면은 뭐 뉴욕 증시도 사실 한국 증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는 그럼에도 진짜 정책 수혜주 쪽으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어제도 그렇고 지금 그 트럼프 피격 소식이 전해진 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일요일 한 8시 한 전후로 해서 저 우리나라에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트럼프 피격 당시 전에 그때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한 5만 달러 후반대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6만 달러를 넘어가지고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조금 전까지도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되면 어떤 비트코인 결제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이제 가상자산 그 현물 그 ETF 관련돼서도 오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게 그 미국 쪽에 이제 그 시장 전문가들은 얘기한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그 비트코인 그 현물 ETF가 이제 그
시장이 지금 나온 상황이었고, 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곧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럼 솔라나 현물 ETF가 또 지금 승인을 여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도 계속 나올 경우에는 이런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까지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이 됐을 경우에 지금 계속 보면은 국채금리 같은 게 10년물이나 그런 게 쭉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인플레가 심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어떤 금리 인하의 그런 횟수나 수준이나 속도가 이렇게 지금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게, 고물가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그리고 뭐 킹달러 그런 기조가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런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 되면은 뭐 올 초에는 올랐지만 예전에 보면은 킹달러와 고금리 상황에서는 코인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계속 이게 오르는 게 계속 갈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